부산교통공사와 김포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최진백 골키퍼, 안재훈, 김희성, 구교철, 이승민, 윤병권, 정현식, 이재승, 이강욱. 흐름이 정말 좋은 김포FC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호 골키퍼, 전성훈, 김태한, 이용, 이슬찬, 조양기, 윤상혁, 이재권, 송진규, 손석용, 정희찬 선수가 출전합니다. 없이 또 측면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아마도 이 본인이 조금 더 편한 오늘 경기 오른쪽으로 출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흥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을 하게 되겠는데 부산교통공사는 이 박승욱 선수를 포항으로 떠나보낸 게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박승욱 선수는 계속해서 또 기회를 받고 있고요. 또 이슬찬 선수의 활약까지 기대가 되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김포FC입니다. 자, 두 팀이 이제 최근 지난 시즌까지 포함해서 최근 세 경기에서 2승 1무. 부산교통공사가 흐름을 조금 가져 코너킥보다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감아줍니다. 네. 머리로 일단 걷어냈고 자 박산주 자 뒤쪽인데요. 잡아놓고 슛!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최진백 골키퍼가 깨끗하게 클리어링을 하지 못한 것이 일단은 가장 잘하는 이 앞쪽으로 종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요. 네. 머리로 떨궈줍니다. 아크 정면에서 조양기 내줍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네. 그대로 슈팅! 오.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확실히 조양기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는 김포FC의 공격 자 올 시즌 5개의 도움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욱 선수인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자 안쪽으로 강하게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이 부산교통공사가 김희성 선수였죠. 네. 네 접고 오른발로 경렬 날카롭 가운데로 자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네. 있습니다. 이재승이 왼쪽으로 김희성 툭툭 치면서 안쪽 파고들면서 멋거리 네. 높게 떴습니다. 자 김희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는 전지 패스 높게 띄워 보냅니다. 한건용 자 최용호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버텨내고 있는 최용호 오른쪽 전달 안쪽으로 밟았어요. 다음으로 떨궈놨습니다. 이강욱 네. 자 이강욱 선수의 오늘도 네.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강욱 선수의 첫 골은 보기 힘드네요. 네. 네 도움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텐데 지금 조사입니다. 자 이승민 가운데 전달 앞쪽으로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강욱이 파고듭니다. 이강욱인데요. 네. 자 이강욱과 이번에도 이용이었습니다.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김포입니다. 왼쪽 측면 전상훈이 높게 띄워 보냅니다. 좋아요. 청희찬 쪽입니다. 네. 자 지금 깃발이 안 올라갔어요. 네. 자 지금은 이 흘러나온 뒤쪽으로 가면서 앞쪽으로 전달되지 못했고요. 김포FC의 공격입니다. 될 것 같아요. 자 손석용. 손석용. 자 손석용인데요. 손석용. 자 그대로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됐고 네.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김포FC의 20라운드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팀 스타일이 비슷한 두 팀 부산교통공사와 김포FC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후반전에 이 부산교통공사도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한상훈과 최정용의 교체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김포FC도 네. 만약에 이 안도희 캐스터 말씀대로 오늘 경기 패를 하게 된다면 두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김포FC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가 위치를 했습니다. 송진규의 프리킥 자 뒤쪽 갔네요. 자 지금 수비 벽에 맞고 골대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네 지금 벽은 김희성 자, 네 부산교통공사가 물론 이승민과 이강욱의 측면 공격이 주 공격 루트긴 합니다만 중원에서의 정현식과 이재승의 빌드업이 살아날 때마다 또 김포가 잘 막아줬거든요. 네. 이번에는 한건용 선수가 본인의 높이를 한 차례 보여줬 안재훈 붙여줍니다.
떨고 났어요. 잘 떨궈졌습니다. 최용호 앞쪽으로 자, 김호진. 파고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호진 선수와 최용호 선수의 호흡이 한 차례 나왔었고요. 네. 역시 재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가는데요. 아, 뒤쪽 갑니다. 네. 이상욱의 펀칭. 다시 한번 높게 뛰어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최용호의 아크로바틱한 슈티 하고 빠르게 올라오는 김포FC입니다. 공격 속도를 높이고 있는 김포입니다. 자, 이재권이 뛰어가는데요. 자, 좋아요. 반대편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대로 멋거리. 네. 자, 지금은 강도보다는 정확도를 요구했던 조양기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성재의 코너킥 휘어져 갑니다. 저, 박스 안쪽. 네. 지금은 조양기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네.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따라합니다. 김희성이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지금 완전 돌격 앞으로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자, 한상훈 접어냈습니다. 네. 그대로 때립니다. 네. 막아냈습니다. 이상훈 골키퍼. 자, 지금도 한상훈 선수가 한번 접는 동작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왼발이면 한상훈, 오른발이면 이재승. 한상훈이 감아줍니다. 자, 찍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오른쪽 측면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슬찬이 뛰어갑니다. 오른쪽까지 유리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슬찬 오른쪽 전달. 이성재에게 아, 공간이 났습니다. 파고듭니다. 이성재 안쪽으로.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와, 지금 이성재의 오른발이 또 한 번 번뜩였는데. 네. 아, 오늘 경기 정말 같아요. 네. 확실히 이번 시즌 초반보다는 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하고픈 마음이 보입니다. 자, 안쪽으로 투입. 아,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20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김포FC, 김포FC와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는 최종 스코어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안도희 캐스터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정말 다른 흐름의 두 팀이 만났거든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고정훈 감독의 빠른 축구로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포FC의 경기였는데 양 팀 모두 백3 그리고 역습에 기반을 둔 팀